지난 2일 새벽 뉴욕의 브루클린과 퀸즈를 누비며 수십여 대 ATM기를 강탈하는 최소 5인조 강도들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가게를 부수고 들어와 ATM기기 위주로 털지만 외부 물건들에도 손을 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도들은 20대에서 30대 남성들로 추정되며 적어도 두 개의 차량 도난과 최소 6만여 달러의 현금을 강탈해 갔습니다. 이처럼 현출 인출기 ATM기를 노리는 강도가 부쩍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42건의 유사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 이들을 찾기 위해 이처럼 CCTV를 공개하고 공개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한해 여직원과의 불륜 사실이 알려진 미국 프로레슬링 기업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의 최고 경영자 겸 이사회 의장인 빈스 백마은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소식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가족 중심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사가 사내 불륜 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맥마은이 CEO와 이사회 의장직에서 잠정적으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맥마은의 딸인 스테파니가 CEO직을 대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앞서 올해 76살인 맥마은 CEO는 35세 연하인 여성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뒤 입막음을 하기 위해 300만 달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보를 접수한 뒤 맥마은 CEO에 대한 조사에 대해 착수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맥마은 CEO는 프로레슬링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극대화해 WWE를 전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 인물로 지난해 WWE 매출은 11억 달러를 기록했고 단기 순이익도 1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네소타에서 기온이 32도를 넘어가는 더위에 홈리스 주인의 차 한 대에서 함께 살던 고양이 47마리가 구조돼 이목이 몰렸습니다. 고양이들의 주인은 최근에 노숙자가 됐지만 47마리의 고양이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차에 함께 지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미 그가 기르던 고양이 중 14마리를 지역 구조 단체에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접한 동물보호협회는 안타깝게도 더위가 지속되자 그는 고양이들을 기르는 것이 자신의 능력밖이라는 걸 깨달았다며 주인은 동물보호협회가 고양이를 구조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위생적인 상황과 심각한 더위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행히 이 고양이 중 대부분은 탈수 증세 등 사소한 의학적 문제만을 겪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캔사스주 남서부 지역에서는 최소 2,000마리의 소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폐사된 소가 계속 발견되는 가운데 1만 마리가 폐사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화씨 100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기온이 오르기 전에는 화씨 80도 정도로 기온을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런 폭염에 소들이 열을 방출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집단 폐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멕시코 주택가에서 홀로 어슬렁거리는 호랑이가 포착돼 주민들이 황당해합니다. 지난 13일 멕시코 서부 테쿠알라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의 집에서 탈출한 수컷 벵골 호랑이 한 마리가 포착된 것입니다. 당시 호랑이를 포착한 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한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칩니다. 이어 영상을 찍은 이는 이 모자에게 호랑이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같은 날 촬영된 또 다른 영상에선 호랑이가 사는 집 근처 주차된 트럭 앞에 누워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랑이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해 목에 밧줄을 묶고 데려갑니다. 이처럼 멕시코에서는 멸종위기가 아닌 야생동물을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돈 25달러만 내면 온라인으로 호랑이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외래종 애완동물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디즈니에서 기존의 공주 영화가 아닌 폭력과 죽음, 욕설이 가득한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배우 조이 킹이 출연한 새로운 디즈니 영화 더 프리센스는 머리핀으로 적군의 누나를 찌르는 등 장면으로 전형적인 가족 친화적인 영화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라푼젤의 실사 버전인 이 영화는 조이 킹이 잠자는 공주로 변해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찔한 탑 꼭대기에서 죄수처럼 묶인 채 깨어나는 설정으로 시작되는 액션 스릴러입니다. 이 영화를 공동 제작한 벤 루스티그는
디즈니가 해왔던 어떤 것과도 완전히 상반된 공주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완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영화는 미국 내 스트리밍 서비스 훌루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개봉됐습니다.